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살을 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살은 항상 세번 이상은 씻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살 쪽에 물이, 이게 깨끗이 씻기면 또 밥이 맛있게 또 앉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예, 한번 씻었고요. 잠깐만요. 예, 씻은 물은 이제 또 따라서 이렇게 버리고 또 이렇게 두 번째 물을 또 이렇게 씻어서 또 이렇게 헹굽니다. 예, 이제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지요. 세번 정도 씻으면 그래도 깨끗하게 모든 살의 물이 이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식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예, 저는 항상 할때 이렇게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항상 세 번씩 씻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밥맛도 괜찮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또세 번째 이렇게 또 살을 깨끗이 또 씻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예, 저는 항상 밥을 앉으면은 항상 넉넉하게 밥을 앉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요. 뭐 한 그릇 정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그릇이나 안 그러면 뭐또또 집에 사람들이 많으면 또 많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물은 대충 물은 한 손가락 제일 끝에서 정도 한 1에서 2 정도 오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재보시면은 대충 그것도 물을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밥솥에 이렇게 살을 붓고 밥을 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또. 예, 제가 보일러는 모르겠습니다. 예, 보일러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항상 밥은 또 이렇게 깨끗이 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은 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또 깨끗이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하고 이래서 밥을 앉히면 곧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